춤을 추게 할 거야. 언제까지 부채 춤을 추게 할 거야. 언제까지 부채 춤을 추게 할 거야. 오늘은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야키토리 해공에 다녀와 봤는데요. 이번에 2024 부산 미쉐린에 선정되었고 블루리본의 야키토리 생활의 달인까지 이미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오, 들어가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렇게 다치 테이블로 되어 있는 거 좋다. 와, 센스.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거 한번 봐주세요. 감동이지 않아요? 대표 채널, 채널 부산. 나, 나는 저거 사장님 부채 뒷모습 저게 더 진짜 매력적이다. 저 조금씩 헌 그 느낌이 뭔지 알죠, 언니? 아, 저거 냄새 좋아. 너무 기대돼요. 첫번째로 야키토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입맛 좀 돋으시라고 무화과 지금 이제 거의 끝처럼 무화과 드시고 다시 제가 저 샐러드 드시고 같이 드시고 있으면 하나씩 준비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대박. 와, 이뻐. 우와, 진짜 이쁘다. 이거 먹어야지. 어? 맛있다. 헐,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다 왔다. 얘는 호족닭의 목살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오야끼, 소금구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네. 기호에 따라 같이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치얼스. 짠! 와, 진짜 부드럽다. 이거 뭐야? 와, 대박. 이거 물릴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드세요. 제가 먹었던 꼬지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진심. 아니, 현장에 이러시면 저 다른 꼬지집 못 가잖아요. 가실라고요. 진짜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이거 소스랑도 진짜 맛있는데? 야, 진짜 부드럽네. 와, 식감. 와, 진짜 식감 미쳤다. 와, 야, 또 끼질만 하면 또 다른 거 나왔어.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우와, 이거 뭐예요? 소중하게 안심이고 얘는 저희가 카레 소스를 살짝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드세요. 와, 좀 이따 먹어야겠어. 아니, 이거 생긴 거 봐. 이거 생긴 거 봐. 안돼서 신경이 생겼다. 약간 진짜. 그 대창 약간 생겼어요. 생겼다. 와, 이게 안심. 코스랑 아니고 너무 좋다. 진짜. 이거는 와사비를 살짝 얹어가지고 와, 연기 나는 거 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좋겠다. 맛있지? 아까랑 한번 아까랑 달라. 이거 생와사비여서 조금만 올렸는데요. 진짜 맛있는데 이거. 와, 대박이다. 나오기 전까지 다 먹으면 너무 아깝다. 우와. 아, 나 이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네. 이게 진짜 언제까지 부채춤을 추게 할 거야. 절로 나오는 맛인데. 얘는 생야채하고 머리된장입니다. 야키토리 드시다가 좀 중간에 느끼하고 이런 게 끝까지 맛있는 정도로 준비했으니까 간단히 먹을게요. 아,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 이쁘다. 근데 이 야채까지 야채마저 너무 예쁘게 담아주시는 역시 미슐랭 받은 데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비주얼 봐봐요. 요리된장 이거 한 번씩 뭐 양고기집이나 고깃집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여긴 진하다. 맵네. 우와. 딱 아삭아삭한 식감이 필요했는데 딱 타이밍 잘 맞춰주시네요. 엉덩이 개맛있겠다. 엉덩이? 여기 오니까 뭔가 평온했을 힐링, 완전 힐링 코스인데요, 완전? 그리고 여기는 진짜 보는 재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되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그 섬세한 디테일이 있어. 꽃 이런 하나도 그렇고 저는 꼬지랑 스파클링 와인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 야키토리와 잘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 행사. 행사 중이래요. 좋네. 그러니까 이 궁디살이에요? 궁디살은 아니고 네. 청명 바다 구랄 때처럼 다 구리라고 하는데 구리는 고관절 쪽에 있는 살이고 왜 구리라고 하냐면 이게 포를 뜨면 생긴 모양이 굴 같다고 그래서 다 구리라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영어로도 정식으로 치킨 오이스터라고 입고 있는 아~ 사전의 명칭이 되어있어. 싱글하고 육향이가 딱 짙은. 저희가 한 마리가 한 요 정도 되는데 거기서 딱 요만큼만 나와. 그럼 다 한 마리에 이만큼이 끝인 거예요? 네. 오 마이 갓. 그리고 얘는 참고로 그 부추로 만든 부추 페스토인데 같이 드셔도 이거? 치킨 오이스터 굴. 응, 굴. 다 한 마리에 요만큼밖에 안 나오네요. 딱 요만큼. 이렇게 저희 웃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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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말 못한다. 와. 여기 길이라는 부분이랑 근육이 진짜 많은 부위래요. 근데 그 근육이 씹을 때마다 느껴져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 내 눈은 꽂혔다, 지금 거 저기에. 저기에 꽂혔어. 얘는 토종닭의 껍질. 이게 닭 껍질이래요. 아, 뜨거. 아, 이 봐봐, 이 부드러운 와, 거. 이거 육즙 봐봐. 아니, 이거 봐봐. 아니 진짜 연해. 진짜 부드러워요. 와, 근데 네. 이거 봐요. 우와, 우와, 우와. 이것도 와. 미쳤다. 와, 괜찮아. 여기 파프리카. 야채 부위로 오늘 가지? 가지 위에는 저희가 만든 백된장입니다. 좀 지금 많이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히 드세요. 이게 된장이에요? 된장이라고요? 된장 색깔이 저희가 아는 된장 색깔이 아닌데요? 소스 같다. 그냥 뭔가 무스 같은 그런 느낌? 가지라고 합니다. 아 이거 설렌다. 근데 그래도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된장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된장이라고 말 안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요? 어 맞네. 뭐야? 와 이게 된장이라고요? 진짜. 이게 된장이라고? 소박죽 맛나요. 소박 아 약간 식감도 쫀득쫀득해서 소박죽 맛나요. 소박죽. 근데 이 부채를 왜 하는 거지 궁금하다. 연기 때문인가? 계속 불향 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불 조절? 왜냐면 꼬지 하나 할 때마다 부채질을 한 100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러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와 이게 진짜 보는 재미가 있네요. 진짜. 악재를 하시는데? 어 뭐야 저 귀여운 얘랑 저거 메추리알인가? 메추리알인가요? 오 우리 파았어. 소중닭 가슴살을 저희만의 방법으로 숙성하고 염지시켜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일본 커리가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커리를 좀 우와. 선생님 근데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채가 왜 이렇게 날갔나요? 몇 년째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한 3년 됐나? 3년밖에 안 됐다고요? 물 조절하고 화력 조절이랑 그런 거 수풀이다 보니까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어떤 부위는 뭐 부위 세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부위는 약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부리도 좀 죽어가면 다시 살려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생명으로 했습니다. 토시카츠를 해놓은 카레 밑에 이제 데코가 돼 있고 메추리야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어? 노란색 터졌어! 노란색 터졌어! 우와 대박! 아 안에 닭가슴살 그 약간 퍽퍽한 닭가슴살 말고 부드러운 거 이게 어떻게 닭가슴살을 추가했지? 진짜 찍어서 근데 여기 전반적으로 다 부드럽고 일단은 식감 자체가 달라요. 일단 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포종닭의 허벅지 살입니다. 허벅지 살 근데 또 부드럽죠? 이거는 금방 먹은 거랑 좀 느낌이 다르게 얘는 일단 짭조름한 맛. 참고로 얘는 검장어예요. 아 진짜요? 검장어 드세요. 네. 네. 너무 좋죠. 오늘 아침에 잡은 검장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여기서 이제 정규면으로 넣었는데 우와. 지금 그냥 바로 먹어보래. 우와.
와, 이거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이렇게 꼬들꼬들한 분장어 처음 먹어봐요. 오늘 아침에 잡았다고 하는데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근데 사장님 메뉴에서 못 빼신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 이거 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와. 아, 이거 소리 들려줘, 이거 봐. 감독님 들리나요? 아, 진짜 맛있어. 와. 이 식감이 미쳤어, 진짜. 이 쫄깃쫄깃함과 이 쫄깃함을 넘어선 아삭함이 있어요. 뭐 이상한, 내가 그 가늠을 할 수 없는 비주얼이 나왔거든요. 뭔가 내 예상 떡일 것 같아. 떡? 정답? 진짜요? 떡이에요? 우와! 튀김으로 찹쌀꼬치를 조금 튀겨봤습니다. 우와! 그거 드시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무시가 보이려고. 우와, 이거 뭐? 떡! 떡을 튀겨서 단짠단짠. 와, 근데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나왔어요.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이 밑에 꿀 봐요, 꿀. 미쳤다. 조청 이거 지금 이거 힐로 내리는 거 봐. 오, 와. 진짜 근데 냄새가. 진짜 가족들 데리고 오고 싶다. 들어간 거 맞아? 봤어, 봤어. 와. 와. 감정에 나오는 떡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떡까지 평범하지가 않네. 꿀른다. 와, 깨끗하다. 와. 화석닭을 아침부터 8시간 정도 우린 육수에 마지막에 좀 개운하게 드실 수 있는 식사예요. 화석이 너무 잘생겨 보이세요. 더더. 진짜 음식이 다 맛있으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여기에 고명으로 닭 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와, 면도 쫄깃쫄깃해. 깔끔하다. 내려가는 느낌.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좋아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우와. 저희가 만든 아이스크림인데 직접 만들었어요? 카주얼 같다. 이거 굉장히 꾸덕하고 쫀쫀해. 단단하지? 우와, 우와, 되게 쫀득하다. 젤라또 아니야? 오. 일반적인 그 아이스크림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와, 진짜 배 터지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기분 좀 나갑니다.